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날 비옷을 샀어요. 근데 비옷도 제가 한번 그 세븐일레븐에서 샀었는데 시원찮더라고요. 너무 막 찌적이고 한번 이렇게 철썩 했는데 찢어졌더라고요. 게시를 할 건데요. 비가 그치진 않겠죠? 왜냐면 웬만하면 제가 그랩을 타고 다니는데 오늘은 여기 조금 걸어서 밥을 좀 먹으러 갈 건데 그랩 타기에는 조금 비 올 때는 오토바이 안 타는 게 좋으니까 오늘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고 갈 건데 탄초 우이 같은 것처럼 스타일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망의 가장 중요한 거는 모자. 모자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꾸 이렇게 내려오면 굉장히 여기 아래도 품이 많고 뭐 가방 메고 입기도 편안하고 오토바이 탈 때도 뒤에 이렇게 뒤에 보시면 요거 반짝이가 뭐 있더라고. 나 여기 있다. 안전 주의. 마이크를 못 해요. 왜 비가 와서 이거 우비 입고 가려고 하면 이거 밖에다가 카메라를 해야 되는데 이 우비를 잠깐만 가방을 먼저 메셔야 되나? 단추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원래 이런 건 단추가 없는 건가? 원래 없는 거야? 아유. 이거부터 지켜줄지? 와, 비 엄청 많이 온다. 이쪽으로 쭉 직진하면은 나온다고 하네요. 오늘도 올드시티를 가로지르네. 아무도 없네. 비 오니까 초록색이 더 청량하다. 나왔으니까 비 오는 카페거리. 이거 카페거리 맞나? 워킹 스트리트인가? 올드 스트리트. 아니, 올드 스쿨. 아니야. 올드 시티 안에서 아마 이 거리가 좀 유명한 거리일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 손 안으로 자꾸 빗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런 울퉁불퉁한 길이 오토바이가 위험하더라고 하더라고. 이런 거. 길이 막 완만하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한번 해줘야 돼. 똥물인가? 몰라. 문 안 연 것 같은데? 어, 열었다. 어, 나밖에 없어.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먹어야지. 여기가 되게 인기가 많은데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왜 아무도 없지? 마이크를 껴야겠어요. 그냥 해볼까? 그냥 해볼게요, 오늘은. 들어오자마자 약간 시골 냄새가 났어. 시골 식당 냄새. 앞에 뷰 보면서 먹어보자. 여기가 뭐가 맛있더라? 뭐가 맛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럴 때는 메뉴가 너무 많잖아요. 메뉴 사진을 봐. 어, 오. 이것저것 많이 맛있는 거 파는구나. 대충. 대충 봐요. 뭐가 맛있나? 맛있어 보이나? 대충 보고. 아니, 양이 어마어마한데? 어? 어, 배고파. 아, 이거 또 미리 주시는 이거 에피타이저. 어, 파타이 찾았다. 파타이 39바트. 예? 아니, 재미는 어디서 오는 거야, 진짜? 아, 얘 때문에 그런가? 리뷰가 막 음식이 늦게 나오고 막 그런다고. 그런데 모르겠네요? 난 좋을 것 같은데. 망고인가? 와. 망고 왜 이렇게 달아? 안 씹었는데 넘어간다. 아, 나도. 파타이가 나왔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양 엄청 많아. 땅콩. 오 마이 갓. 양이 뭐야? 큰일 났네. 제가 다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와, 이거 오늘 하나 먹으면 또 배 안 고프겠는데, 다음에? 39바트라고? 너무 싸잖아. 39바트 너무 싸잖아요. 막, 뭐 엄청 맛있다 이건 아니지만, 고춧가루 더 넣어보자. 이걸 안 넣어서 맛이 없는 걸 수도 있어. 그냥 무난한 맛이에요. 와우! 막, 와우! 이런 건 아니어도 조금 건조해. 근데 나는 파테가 원래 어떤 맛이어야 맛있는지는 몰라요. 그게 문제야. 약간 건조해서 그런가? 입이 조금 국물이 필요한 맛. 근데 사람이 없어. 좀 물려. 아, 배불러. 바나나 먹어야겠다. 통통이 바나나 보세요. 통통 바나나가 진짜 맛있더라고. 배부르다. 나한테 심하스럽다. 이거 남기다니.
비는 그쳤어요. 제가 똠양꿍 맛집을 알거든요. 그 올드시티 근처에 가봐야겠다. 아, 국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물 좀 건조해서 목이 너무 맥혀. 120바트였다고? 팟타이 아니 치킨 타이콩 아는 씨푸드 120. 아, sorry. 120바트요? 지금 차고가 있는 것 같으세요? 인간 파타이가 39인가 49였어요. 꿍이 들어가면 갑자기 120이 되었어요. 3배가 뛰었네요. 새우가 조그만 게 3개인가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 보금자리로 가겠습니다. 여기 그 똠양꿍이 어? 60바트인가 90바트밖에 안 한 데가 있어요. 여기로 가면 나와요. 여기가 뭔 마켓이었지? 밍밍 마켓이었나? 밍밍 마켓이었나? 여기가 과일이랑 여러 가지 신선 제품을 많이 팔아요. 몇 번 많이 사 먹었는데 요 안으로 들어가면 존맛탱집이 나오죠. 어? 안녕하? 어디서 먹었지 그때? 여기서 먹었어요. 삐? 레오? 양카? 긴다이마이카? 아 오케이카. 여기서 제가 예전에 먹었었어요. 근데 겁나 맛있어 여기. 여기 앉아야죠. 똠양꿍 다이마이카? 오, 불러. 똠양꿍 다 풀렸어. 뭘래요? 가까이. 여기가 뭔 마켓이지? 티니 파사타 리어와 츄아라이카? 솜펫. 솜펫 달라시네요, 여기가. 뭐, 신선 제품도 팔고, 여러 가지도 많이 팔아요. 근데 문이 열기도 하고, 안 열기도 하고, 근데 아침부터 열더라고요, 여기 특히. 아직 문을 안 닫았다고 하셨네요. 끼몽빛 라나한카? 하몽카. 5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난 몇 시에 온 거야? 난 3시에 왔네. 똠양 그 꿍은 다 팔려서 못 먹지만 똠양 까이를 먹을 건데요. 50바트. 카이 찌아오 무쌉 35바트. 여기가 진짜 맛있어. 여기 이름 뭐야? 여기 사장님. 여기 사장님 딱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사장님. 여기 있는 밀크티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문 닫으시려나 봐. 안 되는데? 밀크티 하나 사올까? 안 돼. 가시나 봐. 오 마이 갓. 그럼 다 왔다. 지금 진짜 맛있어요. 20바트인가 봐요. 스산한 마켓이지만 아침에는 매우 활발한 마켓입니다. 이 로컬 분들도 아침 먹으러 많이 오고 저번에 제가 먹었을 때는 여기 옆에 아저씨 두 분이랑 같이 먹었었어요. 기억이 난다. 태국에 오시면 이거 이 책상은 또 로컬집 오시면 책상은 내가 닦는 건 그냥 당연한 거다 생각하세요. 묻혀가지고 뭐 닦아주시면 휴지가 없는데? 닦아주시면 너무 좋은데 닦아도 저는 한 번 더 닦아요. 왜냐면 그냥 기분이 좋잖아.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한번 닦고 말끔하게도 먹으면 다음 사람도 말끔하게 먹을 수 있고요. 오 마이 갓. 샨 마티니카. 네. 알로이마. 네. 산키와. 짠다이카. 오 마이 갓. 감동이다. 제가 아침에 와서 똠양꿍 먹었었거든요. 나를 기억하시다니. 고마워. 나를 기억하시다니. 호우 매워. 와. 그게 뭐 레몬그라스랑 머쉬룸. 고추, 기본 그 똠양꿍 재료죠. 요요, 와우. 콜로이 샨 마티니 이티나. 야, 사와디카. 똠양꿍 라오, 시드아틸레오. 야, 시드아틸레오. 네, 카오, 잠다이 카레오. 완전 이게 로컬이죠, 이게. 이거 시치고. 여기가 진짜 맛있어. 아리, 빨리 골라봐. 스윗 베스. 바질? 아, 바질이구나. 바질이랑 저걸 넣고. 어우, 똠양꿍 같다. 갑자기 나 너무 더워졌어. 아, 내가 요리하는 것 같아. 와, 이거 불 앞에서 어떻게 이제 하시는 거야? 어? 다 됐어? 벌써 다 됐는데? 아, 맑은 국물 저 내가 먹고 싶었던 거잖아. 맑은 국물. 라임도 짜라라라. 양 보세요, 여러분. 사리카. 오 마이 갓. 아니가, 코코나카. 어우, 냄새. 와, 깔찌아오. 이거 봐야지. 아직 오무쌉. 더워. 와, 이거 태국식. 오, 여기다 아마 고기들 맞으실 거예요. 아니, 미무. 가. 여기에 안에 돼지고기를 넣고,
태국식 계란 후라이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기름이 많은데 제가 그래도 꽤 자주 먹어요. 맛있으면 살 안 쪄. 이게 은근히 약간 스팸 맛도 나고 이 소스가 뭐 막 맛있어. 뭐 소스를 아마 넣으셨을 거야. 뭐 이런 소스를 넣어가지고 맛있어요. 그냥 일반 계란 후라이가 아니야, 이거. 맛있어. 이거 막 약간 고소하면서 매우면서 햄 볶음밥? 이런 거 같아. 남으면 싸가면 되니까. 근데 이거 가져갈 거예요. 이거 너무 많아. 못 먹어. 어차피 이것도 봐. 어우, 양 어떻게 할 거야. 이게 50바트, 35바트. 두 개 해봤자 85바트밖에 안 하거든요. 아까보다 훨씬 싸죠? 85바트면 8, 4, 32, 3,500원? 되려나? 일단은 제가 여기를 한, 그러니까 치앙마이 처음 왔을 때, 태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기로 왔었어요. 그 로컬 마켓이라고 해서 한번 와봤었는데 그때 배가 엄청 고팠었거든요. 태국 음식은 팟타이밖에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팟타이가 먹고 싶은데 은근히 팟타이 찾는 게 좀 어려웠어,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다가 여기 와가지고 사장님한테 메뉴도 모르는데 선생님 여기 팟타이 먹고 싶어요 했더니 팟타이는 없는데 팟시유는 있어요 해서 팟시유가 뭔지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이제 팟시유가 그 약간 간장 베이스 소스에다 이렇게 볶아주시는 건데 맛있어요 그것도 돼지고기랑. 근데 국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똠양꿍 있나요? 하니까 똠양꿍이 여기 메인 메뉴더라고. 근데 제가 똠양꿍을 여기서 처음 먹었을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똠양꿍을 계속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똠양꿍은 다 팔렸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야, 그게. 진짜 로컬 분들. 그리고 여행자들은 보통 여기 앞에 과일 사러 많이 오고 여기 시장에서는 거의 로컬 분들밖에 안 먹어. 여기는 여기가 좀 단점이 있어요. 좀 더워요. 그리고 알로이맛! 오마이갓!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와, 닭고기가 또 제가 닭가슴살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물에 끓인 닭가슴살을 안 먹어요, 잘. 왜냐면 닭고기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먹어볼게요. 아니, 어떻게 닭 냄새가 하나도 안 나지? 생강 같은 거 넣어서 그런가 봐. 하나도 안 비려. 그 닭 비린내? 와, 뭐야 이거. 근데 똠양꿍은 빨갛거든요? 근데 똠양까이는 하얗네요? 근데 전 이걸 먹고 싶었어요. 이 맑은 똠양? 잘 모르겠지만 이 맑은 게 진짜 맛있어. 이거 뿔라. 해산물 넣은 것도 진짜 맛있어. 제가 그때 파타야 갔을 때 먹었던 그 똠양 뿔라. 그거 진짜 맛있어.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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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질이랑 고수를 넣을게요. 이거는 잠시 물러나시고 이렇게 거의 뭐 부침개 수준이에요. 부침개인데 진짜 맛있다. 양이 많아. 이 진짜 양이 많아요. 이거 밥을 얼만큼 많이 주신 거야. 밥이 양이 이거 어마어마해. 이거 2인분 수준이야. 2인분 이렇게 밥이랑 계란만 있잖아요. 계란만 있고 안에 돼지고기가 있는데 맛이 어마어마해. 거짓말 아니에요. 여기 꼭 먹어보세요. 아, 여기만 와야겠다. 여기는 우리 집에서 올만 하거든요. 무기가 머쉬룸도 진짜 맛있어. 그래서 오늘은 좀 해가 없어서 다행인데요. 해가 있는 진짜 더운 날은 솔직히 먹으면 땀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나요. 진짜로. 집에 가서 바로 또 샤워해야 돼. 더워. 지금도 더워. 또 저녁 못 먹게 생겼네. 언니 80. 와, 진짜 대박이다. 3,100원. 3,000원 돈으로 저거 두 개 먹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남은 것까지. 여기도 뭐가 있나 본데? 아마 여기 과일 같은 거 팔 거야. 아, 이거 뭐야. 그린 뭐야, 이거. 그냥 이런 데가 있다니까. 이 마약 그거. 저거 먹고 댄스, 요가, 메디테이션. 저걸 먹고 메디테이션 한다고? 이상한데? 아, 그러면 과일을 하나 살까? 아디카 맘모왕 찐나 타오라이카 60킬로능완. 야, 몇 개 살까? 아로이 타오칸. 작은 거 맛있나? 샴마이루 아라이 티스. 뭘 사야 되지? 오케이. 아니 아라이카 루 에폰 양말킨. 뭐야? 와. 침 아. 아, 나 뭐야 저게? 우와.
어, 먹어보라고 하시는데? 이거 뭐야? 에픈! 와, 진짜 맛있어. 아라이 티스 카, 아라이 티스 티 브라테타이. 안돼. 미쳤다. 아우 안니 때문에가.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뭐야? 씨, 검정콩 같아 씨가. 와, 얼마나 닮은데 이 벌들이 그냥. 이거 벌이 나한테 온다. 어, 굿나카. 완. 오케이 가. 이거 로이 시시바. 고구마가. 시장에서 내가 봤는데 안 먹어본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았다거나. 이 처음 봤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던데. 오, 이렇게 까지는구나. 그냥 까지네 이렇게. 약간 감자를 삶은 질감이에요. 근데 감자가 맛없는 감자. 푸석푸석 해가지고 그냥 막 으깨지는 감자 있잖아요. 맛은 아까 시식했지만 진짜 맛있었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이 막 뭐 연기하고 이런 거 아니죠. 저는 제 영상에서 절대 연기하지 않습니다. 연기도 못해요. 어차피. 검은 콩이 나와요. 이가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씨앗. 씨앗이 수박 씨앗처럼 좀 씹어주는 씨앗이 아니에요. 진짜 돌이에요. 봐. 소리 봐. 완전 돌이야. 어마. 보면 뭐 거의 썩은 것 같은데. 거의 진짜 썩어가지고 못 먹을 것 같은데. 안에를 까보면? 안에 까봤을 때도 그렇게 막 먹음직스럽게 생겨있진 않아요. 막 울퉁불퉁 막 해가지고. 막 이상해, 막. 좀. 껍질도 막 으스러지면서 까져. 이거 껍질이야, 이거? 근데? 와,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약간 사과 맛도 나고. 근데 아무튼 진짜 맛있어. 이 씨앗. 제가 이거 다 먹고 씨앗 보여드릴게요. 하나에서 나온 씨앗. 주시해요. 아, 근데 씨가 너무 많으니까 좀 귀찮네. 근데 아구작아구작 씹으면 이빨 강냉이 나가니까 약간 입 안에서 으깨보는 거죠. 그리고 씨를 발라. 진짜 여러분이 좀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씨앗이 얼마나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씨앗 안 갔죠? 이거 뭐 검은콩이야, 검은콩. 소리도 막. 오. 이거 소리가 이래요. 이 씨앗이 아니야. 돌이야. 이거 심으면 나나, 이거? 식물이 나오겠지? 이건 어떻게 봐. 이거 어떻게 파야 되나? 오! 잘 까고 있어. 수저로 퍼먹어야 되나?